사랑한다, 내라. 그만하시죠, 신준영 씨. 당신 연기 잘하는 배우인 거 대한민국이 다 아니까 그만하라고, 이제. 당신이 의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당신이 어떻게 의리 얼굴을 보면서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사랑해, 의라. 우리 지기가 그렇게 조심시켰는데 너하고 나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어? 네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설레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상처 입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래,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미친년이다! 아이씨, 우리 지기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한 번도 널 이용한 적도 갖고 논 적도 없어. 나만 보고 내 말만 들어. 사랑한다, 유라. 가지마. 가지마, 여러. 그냥 친한 동료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요즘엔 서로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해요. 아유, 왜 그러세요? 다들 이러더라, 스타는. 어? 자, 김윤아 씨 생일 파티 때 신준영 씨가 장미꽃 천송이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면서요. 지인들 사이에 소문 다 났어요. 그건 워낙 바쁜 사람이라 올지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신준영 씨가 콘서트 때 다큐피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사라졌어요.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충격이 컸겠어요? 아니요, 전혀요. 하긴 그렇죠. 기자들로부터 김윤아 씨를 지켜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으니까. 와, 김윤아 씨는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와, 저 궁요 베프 같은 년. 정말 대단해, 연기가 너무 대단해. 야, 놀! 너도 사전에 알았냐? 신준영이 김윤아랑 열애 설도 풀려고 너 이용한 거? 일단 따뜻한 사람이고요, 배려심도 많고. 방금 알았지? 생각도 깊고. 콘서트장에서 얘기하더라고. 뭐 내가 이렇게 지를 거니까 리액션 좀 잘 해달라고. 그니까 너도 연기를 한 거라고. 응! 어때? 내 연기 괜찮았지? 나도 이 기회에 배우나 해볼까 봐. 어이가 없네. 그걸 인제 말하면 어떡해, 이 지지배야! 그런 줄도 모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가족 되었는지 알아? 어? Sorry. 야, 우리 이윤아.
미니 시리즈 주인공 한번 하더니 연기가 완전 좋아졌네. 앞으로 발연기라고 까는 것들 가만둘 거야 내가. 대표님, 이거는 엄연히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기꾼 집단도 아니고. 댓글 반응 어때? 한국의 브란젤리나 탄생. 이게 한류 스타의 클라스다. 자기 여자 챙기는 것 좀 보소. 신준영 상남자 끝판왕. 신준영 같은 남자 어디 없나요? 전 김유나 같은 여자요. 그래. 유나 정도는 돼줘야 준영이랑 급에 맞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딴 거야. 아, 뭐 대표님은 그렇다 치고. 아, 김유나 저하는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한 겁니까? 아무리 김유나가 대표님 오천 조카지만. 열애설 뜨고 유나한테 광고 네 개나 들어왔어. 얼마 전에 영화 말아먹고 조용감량밖에 안 되는 거 주연시켰다고 엄청 더 씹어댔는데 준영이랑 열애기사 한방 터지니까 그 얘기 쏙 들어갔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아, 노을 PD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노을 PD 완전 불쌍. 결국 두 사람 실드치기로 사용된 건가요? 국민 방패 여타생. 열애설을 숨기고 싶다면 노을 PD를 써보세요. 1288-1288 지금 전화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거봐, 노을 PD한테도 잘된 일이잖아. 길거리 나갔다가 잘못하면은 준영이 팬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꽃뱀 얘기도 쏙 들어갔잖아. 아,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닌데. 아, 준영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노을... 아니 근데 준영이 하는 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니까 준영이 오빠 그 성질에 진작 와서 지랄치고 대표님 멱살을 잡아도 수백 번은 잡았을 텐데. 누구세요? 나리가 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해서 벌써 많이 식었다. 어서 먹어. 아. 먹어. 의리도 손 있어요. 우리가 중환자도 아니고 무슨 죽까지 떠먹여줄라 그래, 남자스럽게. 전복죽 싫으면 너 좋아하는 녹두죽도 있는데 그걸로 줄까? 괜찮아요. 나 괜찮으니까 아저씨. 괜찮으면 먹어 좀. 네 얼굴이 지금 어떤 줄 알아? 1분에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얼굴이야. 아. 아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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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전복죽 이렇게 맛이 없네. 야, 먹지 마, 먹지 마. 괜히 입만 베려. 여기 우리 집도 아니고 내 친구 집이에요.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다들 나가주세요. 으라! 그래, 야, 이깟 죽 같은 거 먹지 말고 밥 사 먹어, 밥! 사람은 무조건 밥심이야.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의리 깠다면서요 아저씨가. 근데 의리 앞은 왜 계속 얼쩡거리십니까? 내가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까워서? 김유나 씨, 신준영 씨가 여기 와 있는 거 알아요? 걔가 어떻게 알아요? 난 유나 걔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데. 아유, 진짜 맛은 더럽게 없다. 아, 그리고 그쪽에서 지적하셨던 내가 의리를 사랑할 자격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사랑할 자격증 따서 합니까? 내가 좋으면 좋아하면 되는 거지. 뭐 인간의 자유의지는 뒀다가 국 끓여먹나? 왜 웃어요? 그런 거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일이 자격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아하면 되는 거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덕분에 정리가 됐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당신 누구야? 이런 비싼 명품식을 싸구려 점퍼 안에 감추고 이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컨셉으로 의류 옆에 얼쩡거리는 당신 정체가 뭐냐고. 그 시기에 워낙 정교한 제품이라 현재까지는 짝퉁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너 누구야? 도둑이나 강도 있던 건 아니지? 내가 누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나 나나 서로 자격 없는 사람끼리 하필이면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불행이고 비극인 거지. 뭐 어딜 간 거야? 따뜻한 햇살처럼 숨쉬는 공기처럼 네가 있다는 게 자연스러워. Yeah. 네가 곁에 있단 게 왜 이리 행복한 건지 나의 입술 위로 미소가 번져 수많은 사람. 아줌마 여기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신준이 왔냐? 신준이 왜 와? 아니야. 했네. 손끝도 서늘하고 여기도 꽉 막혔고. 아. 제한 것만 전문으로 고치는 명의를 내가 아는데 갈래? 아줌마 여기 계산이요. 내가 그렇게 보기 싫으냐? 어. 내 팬들은 신준 형 얼굴을 1분 이상 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데 애들이 이 소리 들으면 너 죽이고 싶겠다. 병원 앞에만 내려주고 좀 꺼져줄래? 알았어. 꺼지는 건 잘한 애가 아주 순식간에 먼지 하나 안 남기고 깨끗하게 꺼져주지. 근데 지금은 아니고. 뭐? 미니멈 3개월, 맥시멈 4개월 후에. 나 아저씨한테 다시 매달릴 거야. 나 받아줄 때까지 계속 진상 떨 거야.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울고 원가고. 어우 마음대로 해. 내가 좋아하는 건 네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야. 네가 누굴 좋아하든 상관없어. 자존심 세우고 질투하고 그런 걸로 낭비할 시간도 없고. 무슨 병원이. 멀어. 서울에 있는 병원은 맞냐? 여기 병원이 어딨어? 혹시 우리 엄마가 쫓아내려고 그러면 내 안티팬이라 그래? 엄마? 어, 우리 엄마.
체한 사람 손 떠는 거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의시지.